5kg의 올갱이입니다. 이거 너무 많아서 장사로 나서야 될까 봅니다. 올갱이들이 많이 빠져나왔죠? 요럴 때 뜨거운 물을 갖다 탁 투하를 시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팔팔 끓는 물, 뜨거운 물을요. 이렇게 사정없이 갖다 얼른 붙입니다. 어우, 빠져나왔어. 사정없이 붙입니다. 나니까 이렇게 허옇게 나와 있죠. 이대로 그대로 죽었죠. 이렇게 해서 한 5분만 놔두세요.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물을 버리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삐져나온 상태에서 닦으면 싹 딱지도 떼지고 까먹을 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. 뜨거운 물 부어놓은 곳을 이제 서서히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죽었어요.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물을 따라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닦아주 이게 이렇게 빡빡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. 민물에서 더럽게 하는 거니까. 아이고, 이렇게 닦으면 좀 물기가 닦으면 일단 딱 떨어진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뜨거워. 뭐야, 물어는 그 짜증이네. 얼마나 떨어진다고요? 보이시나요? 딱지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졌고요. 요거는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렇게 싹잘그 입이 나온 상태로 죽었죠. 까먹기 너무 좋아요. 이제 다시 아주 한번 잘 뜨거운데. 끓고 있습니다. 요 위에 거품만 걷어내고 불을 끄면 될것 같아요. 한 5분 정도 끓인 것 같습니다. 본격적으로 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종이컵을 준비합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까보겠습니다. 이거는 좀 푸른 거 보니까 요 푸른색은 조금 씁쓸해요, 올갱이가. 약성은 더 있겠죠? 네. 요렇게 아까 끓였던 물을, 올갱이가 잠기게 이렇게다 부으시고요. 올갱이가 보이면 냉동실에 얼리면 나중에 쪼그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남는 것은 또 500ml 페트병에다 요렇게 다 담았습니다. 아, 너무 많죠? 이튿날 언니가 한번 더 잡으러 가자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다음날은 다른 데를 낮에 답사해가지고 저녁에 많이 잡았어요. 그래갖고 한 7, 8kg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다 지금 해놨고요. 요거는 우리 촌때기들은 안깐 거를 삶아가지고 그냥 까먹는 거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요렇게 또 보관을 햇반통에다 이렇게 담아서 했어요. 이렇게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드시고 싶을 때 꺼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아주 기분이 좋아요, 제가. 행복합니다. 많이 해놔서.